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각각 마련했던 국방수권 법안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는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이 3년 연속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한 군의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확보한 3,652쪽 분량의 2021 회기 연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최종 합의한 7,405억 달러 규모 국방 예산 법안에는 한국과 독일 주둔 미군 규모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법안에 기술된 특정 요건들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한 날로부터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관계자는 3일 비공개로 열린 전화회견에서 어떤 행정부에서든지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는 임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인식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 규모의 조정이 적절한지 의회의 감독을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이런 감축에 관해 적절하게 논의했다는 세 가지 사안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우려해 2018년부터 매해 국방수권법에 행정부의 이런 결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Our committee believes that the U.S. presence there in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service, their armed services, you know, is what has stopped North Korea from starting a war. It is a sufficient deterrent to stop them from being more aggressive than they've been, and we want to maintain that relationship.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는 또 하원이 추진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조치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미 회계감사원이 북한 생화학 무기 대응을 위한 미군의 준비태세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법안 발효 1년 이내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고 특정 사유가 없는 한 법안 발효 1년 6개월 이내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군사력을 대폭 확대하는 취지의 태평양 억지 구상도 마련했습니다. 한 해 22억 달러를 투입해 이 지역 미군 태세와 역량을 현대화하도록 하는 대규모 계획인데 역내 동맹 강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nd to the northeast, North Korea remains dangerously erratic, leaving the world with little sense of what tomorrow will bring. And our alliance provides some sense of stability in that amid that chaos, some sense of security amidst the unpredictability.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같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법적 보호막인 통신부비법 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서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은 각각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열어 초당적인 지지로 국방수권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도자이며 북한 문제도 그 기조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존 브래넌 전 CIA 국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 핵 문제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점도 바이든 당선인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화상 세미나에 참석한 존 브래넌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현실에 기반한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결코 이념주의자가 아니며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국제 현안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따져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Biden folks are going to have a realistic approach toward North Korea. They recognize that progress will necessarily have to be incremental.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테러 담당 보좌관과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지냈고 바이든 당선인과도 긴밀하게 일했던 브래넌 전 국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 문제가 악화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안보팀은 북한과 이란 등 확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think Joe Biden recognizes that you can't allow problems such as North Korea to fester and Iran as well. Because the longer it goes on, the more difficult it is then to resolve or to address the issues of concern. 브레넌 전 국장은 또 북한과 고위급 실무 회담 시작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더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 핵 합의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할 것이라는 확신을 김 위원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상 세미나에 참여한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 초기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strongest messages we can send to some of these other countries, you know, like China, Russia, North Korea, Iran, is that we are getting our act together at home so that potential challengers or others don't overreach, don't miscalculate and feel overconfident and overreach. 차석자는 그러면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나친 행동을 할 수 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수미테리 CSIS 선임 연구원은 제재 같은 징벌적인 신호뿐 아니라 대화 의지에 긍정적 신호도 보내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가능할지 또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떤 것이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5일부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 순방에 나서 역내 안보 문제와 여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잇따라 방문해 양국 간 국방관계의 중요성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밀러 장관 대행이 하와이에 있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화상으로 열릴 예정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각국 국방장관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는 오는 10일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아시안 10개국과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8개국이 참여하며 국제 현안과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북한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과 미군 가족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미군의 해외 상시 주둔 방식을 순환 배치 방식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합참의장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3일 미국 해군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 참석해 미군의 해외 배치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자신은 미군의 해외 주둔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상시 주둔보다 일시적이고 순환에 근무하는 형태를 더 선호한다고 설명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해외 전장으로 미군의 가족을 보내는 관행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을 예로 들며 한반도에서 북한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비전투원인 미군 가족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그러나 이는 개인적 의견으로 미국 당국 차원에서 충분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북한 엘리트 계층과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것으로 최근 한국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 아버지와 함께 지난 2014년 탈북한 이현승 씨는 4일 한국의 민간단체인 국제평화재단과 원코리아재단 등이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북한의 중요한 진실과 정보를 유입시키는 중요한 수단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와 인권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공동상임위장인 일본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은 탈북자 북송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연맹 차원에서 여러 차례 항의하고 북송 중단을 요청해왔다면서 탈북자들이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정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베 느헤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현재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접경 지역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송이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부 등이 나서 탈북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